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묘목 심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실은 다 남줘야 되는 상황인데 더 샀던 거, 더 늦지 않게 샀어요. 샀던 거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착하면 품목 확인하고 그다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소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다른 사람들 소독 잘안 하죠. 근데 저는 소독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참고로 했던 건 유튜브에서 막걸리로 했는데 아무리 지금 검색해도 없습니다. 그 막걸리 누군가가 사놓은 게 있어서 오래됐지만 잘 됐잖아요. 비료도 되고 소독도 되고. 전 지금 물을 탄 약간의 물을 탄 곳에다가 소주 대충 보여. 저는 소독을 보통 유한약수로 제일 많이 하지만 유한약수 워낙 독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러시안 타로. 러시안 파로 체리예요. 범불이 약간 모자라네. 다 잠겨야 되는데. 얘는 전에 포트에 있던 거 샀던 거로 작년에 재작년에 샀었거든요. 21년도 한 6월인가 8월인가 샀는 거. 22년도 그러니까 불과 작년에 열매가 열려서 먹었어요. 물론 새들하고 나눠 먹었지만. 그리고 제가 석류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석류인지 단석류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단석류라고 돼 있길래 샀어요. 단석류. 그리고 자가수정이 되는 라핀체리. 라핀체리 샀고요. 이거는 산딸나무. 일단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술 다들 버린다지만 버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버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나 그거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렇게 소독해서 씁니다. 배송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레몬이 심어졌어요. 딸기가 자라가지고 레몬을 죽였네요. 딸기도 뽑아버리고 죽은 레몬도 뽑았어요. 이 화분.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만났던 온라인상에서 만났던 사람이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선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다육이. 근데 약간의 그 깍지벌레인가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격리시켰다가 어느 날몇달 동안 그랬는데 어느 날 모르고 한꺼번에 나서가지고 저의 거의 희귀식물 유럽에서 공동구매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죽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거의 2016년 이후에는 다 몰살돼서 죽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있냐면 그 벌레들이 이렇게 안 사용하고 있더라도 요 밑에 있어서 저는 이거 유한약수로 다 닦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흙에 남아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전부 소독했는데도 이 뜨거운 물로 이렇게 소독하고 나서는 그 계속 전염되던 그 흙에서 생긴 벌레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다시 이렇게 심기 시작한 이것들에는 그런 벌레가 화분에서 옮겨지진 않아요. 내 흙에서. 오히려 잘 자라고 있다가 다른 거 사왔을 때 소독을 깜빡 안 하고 심었을 때그 분갈이 할때꼭 소독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영상이 길어지니까 나눠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저는 지금 막걸리가 없어서 소주를 탔어요. 소주 탄 소독물, 소독해서 담가 놓고요. 한뭐 두세 시간. 어떨 때는 뭐 화분이 없어서, 때로는 상토가 없어서, 때로는 또 무언가가 모자라 가지고 한 번은 무려 3일이나 담가 놨었는데 안 죽고 잘 살았어요. 아마 그때가 무궁화였던 것 같은데. 무궁화 10그루 샀는데 무언가가 없었어요. 화분이 없었는지, 상토가 없었는지, 마사토가 없었는지. 그래서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사실은 배송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독하세요. 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